그러면은 실제로 조상님들이 조금 어떻게 화를 내시는 어, 벌이라기보다도 인간이 죽으면 혼이 삼혼이라 그랬어. 네. 내가 가야 될 곳이 저승이잖아. 네. 저승으로 하나 가야 되고. 네. 하나는 내가 이제 산소에 묻히잖아. 네. 그럼 거기를 지키는 혼이고. 하나는 자손궁 왔다 갔다 하는 혼이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감독님. 저요? 네. 시청자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좋아할 거예요. 이제 네. 곧 추석이 다가오죠. 그렇지. 그렇죠.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 주제는 추석에 일단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추석에, 그렇지. 아니면은 안 지내도 될까요? 꼭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게 좋다, 뭐 설에 지내는 게 좋다라기보다도 네. 추석에는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유 있죠. 옛날 어른들 말이 네. 설에는 설, 우리가 설 명절에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가고 네. 추석에는 이제 죽은 자 조상들한테 인사를 한다 그랬어. 네. 그래서 성묘를 가잖아. 그렇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잖아. 네. 그래서 추석에는 꼭 지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일단 뭐 저희 집은 제외하고 저희 집은 뭐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제사도 매년 지내는데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 갈수록 사실 그치 제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인데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많이 없어지지. 그러면은 실제로 조상님들이 조금 어떻게 화를 내시는 건가요? 벌이라기보다도 인간이 죽으면 혼이 삼혼이라 그랬어. 네. 내가 가야 될 곳이 저승이잖아. 네. 저승으로 하나 가야 되고 하나는 내가 이제 산소에 묻히잖아. 네. 그럼 거기를 지키는 혼이고 하나는 자손궁 왔다 갔다 하는 혼이야. 네. 우리 조상들이 바람결에 죽은 자는 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신령님들도 눈 깜빡할 새 천리를 보고 천리를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점을 보러 올 때 그 사람 뒤에 조상이 따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점도 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사도 마찬가지야. 제사도 우리 조상님들이 분명히 왕래를 한다. 서야한 마음은 들지. 안 하면 서의한 마음이 들지. 근데 서의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해를 놓지는 않아.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들어보면 사실 해가 거듭될수록 조촐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막 진짜 크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생각을 해. 우리 옛날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가. 네. 근데 지금은 시절이 너무 좋아. 네. 그래서 그냥 없는 게 없잖아. 그쵸? 근데 이제 옛날 법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뭐 배가 풍성했겠어. 오로지 그냥 나무 심어서 가지 열리는 감. 네. 대추. 네. 뭐 밤. 그런 부분 정성이야, 그러니까. 정성. 크고 작고 뭐 많이 올리고 조금 올려서 덕을 조금 보고 뭐 많이 올린다고 더 보고가 아니라 제사라는 건 이제 정성으로 보는 거지. 직구진 마지막으로 진짜 직구진 질문인데. 선생님들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조상굿 아니면 조상대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좀 제사 지내거나 평상시에 조상님한테 뭘 많이 이제 바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막을 수 있죠. 대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우리는 인생이 있잖아. 네. 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누가 이게 물에 풍덩 빠졌다든가 사고가 났는데 다 다쳤는데 나만 멀쩡해. 예를 들어 아유 조상이 도왔다 선영이 도왔다 그러잖아요. 네. 어? 우리 조상님이 돕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조상굿을 한다든가 뭐 성묘를 갔다 온다든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꿈으로 선몽을 해줘. 왜 그러냐, 무당들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나는 표적을 주는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신령님 그래서 우리 단골들은 굿을 하잖아. 그러면 꿈으로 꼭 보여줘. 제사는 지내야 되고 조상을 잘 섬기면 자손이 잘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야. 억울한 일은 없다라는 거야. 비켜간다. 남들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아파도 네. 내가 좀 약덕을 좀 더 있고 네. 좀 덜 아프고 꼭 제사를 지낼 것 같네요. 지내야 돼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사를 꼭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